생성형 인공지능 AI 기술만으로 제작한 한국 영화 원몰 펌킨이 지난해 3월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출연 배우도 실사 촬영도 전혀 없이 단 5일 만에 완성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영화의 만남은 영화 산업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호박 농장. 무병장수를 꿈꾸던 농장주 노부부를 저승사자가 찾았습니다. 이제 너희는 저승으로 갈 때가 되었다. 갈 때 가더라도 식사는 잡수고 가. 호박죽 유혹에 넘어간 사자의 죽음. 그러나 승리를 만끽하던 농가는 이내 저주 내린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두바이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탄 작품인데 제작 기간은 단 5일. 모든 장면과 음성이 순수 생성형 AI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예술은 애초에 탄생이 기술과 산업성과 함께 탄생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이 접목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인공지능은 단어 몇 개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더 매력적인 영상을 뽑아냅니다. 카메라도 조명도 스텝도 필요 없는 시대. 어느 순간 갑자기 점핑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퀄리티로 갑자기 만들어지거든요. 무서운 기술 발전 속도는 영화 시장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합니다. 부산은 AI를 통한 오리지널 IP 확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즉 로케이션 중심 시티에서 AI 영화 창작 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를 맞았다. 영화의 전당은 오는 11월 부산국제 AI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인들의 AI 담론 속엔 변화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이 영화산업 도약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준석입니다.